김선우 선수 어떻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선영이를 처음에는 슛을 어느 정도 주자. 근데 선영이가 이제 슛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왼쪽으로 몰아라로 바뀌었어요. 근데 선영이가 이제 왼쪽도 잘 가네? 그래가지고 제가 안 맞기 시작했어요. 자, 멜로님이 질문하셨네요. 발이 많이 느린 가드인데 5대5 게임에서 앞에 수비 한 명만 딱 제쳐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들어가는 동작하고 멈추는 동작이 똑같아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요. 둘이 같을 수가 없는데 똑같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렉스를 넣는 순간이 드랍이 나면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동작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치고 들어갈 때 대부분 중심이나 렉스를 넣기 전 동작이 힘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중심이 더 쏠려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면 수비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들어가기 전 동작하고 안 들어가는 동작하고 계속 똑같아요. 계속. 그러다가 그 중 타이밍 잡아서 그냥 여기서 뒷발만 앞으로 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엑스를 할 때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멈출 때처럼 제가 언제 들어가는지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상상해 예상. 그러니까 들어가는 동작하고 멈추는 동작을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스피드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동작으로 제끼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렉스를 계속 넣어. 렉스를 넣을 때가 계속 이제 들어가는 동작이에요. 넣었을 때 안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고 이번에 들어갈 줄 알았죠? 이번에 들어갈 줄 알았나? 이번에? 어딜까요? 이기면 플로터 잘 쓰는 팁도 있나요? 중요한 플로터 장인. 아 근데 플로터가 이게 제 방식을 설명해 드린 거지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이 쏘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스냅을 좀 주는 편이에요. 요즘에 선영이가 엄청 잘 쓰더라고요. 정확한 것도 저보다 훨씬 정확하고. 너무 부러워. 저는 스냅을 많이 주면서 견착도 해가지고 쏘는 편이에요. 근데 견착이 좀 짧게 돌려서 스냅을 약간 줍니다. 근데 슛 쏘는 것처럼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약간 털어준다는 느낌. 이렇게 털어줘야 림에서 세게 튀지 않고 약간 먹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김자성님이 수비가 프레스 붙을 때 쇼츠 너무 유익하게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 가드가 장신 가드일 때는 등을 쥐고 반대손으로 가드를 해도 뒤에서 공을 치는 상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계속 수직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공간을 만들어야 돼, 공간. 공간을 만들면 수비는 다시 자기 공간으로 오려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 따라온 거를 이용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큰 사람 있고 막 압박하는데 이거를 계속 앞으로만 가고 막 뒤에서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너무 위험해요. 이거 자꾸 공간 만들어야 돼. 오잖아요. 자꾸 뒤로 나와서 한 방에 뛰어들고 또 들어가고 또 멈추고 나오고 들어가면 타고 나와. 사람이 없는 공간을 잘 보고 순간적으로 리프트 같은 걸로 확 튀고 오는 거를 이용해서 따라가고 그리고 미드아웃 하나 나온 사람은 주고 또 움직이고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공을 오래,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은 피할 공간도 없고 라인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줄 수 있을 때 빨리 주고 또 그 자리 없어져 주고 움직이는 게 제일 좋죠. 윤호 형님이 또 질문하셨네요. 유지학 감독님이 이현민 선수는 정상급 패스 센스를 가진 선수라고 한 말이 기억나요. 패스 센스 또는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거는 제가 패스를 잘하기 위해서 위닝 11을 좀 많이 했어요. 진짜입니다. 장난하시면 안 돼요. 장난. 아 진짜요? 네. 저는 위닝 11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같지 않고 각 완전 각도기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속공할 때 속공 상황에서 스루 패스 그런 거를 약간 농구에 접목을 많이 시켰던 거예요. 진짜로. 이건 진짜예요. 저 위닝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공격보다 약간 패스를 먼저 보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부터 전자랜드 시절 이제 유동 감독님 계실 때 이제 일본에 대한 제가 키 작은 가드로서 살아남는 방법 이런 것들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공격보다 패스를 먼저 보다 보니까 타이밍도 알게 되고 패스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공격을 약간 뭐 한 달 동안 나는 패스 나는
어시스트에 신경을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 뒤에 자기 공격 원래 하던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안 보이던 거 보일 겁니다. 많이 늘으실 거예요. 그럼 이현민 선수는 어떻게 어떤 마인드로 공격을 해요? 내가 이번 2대1을 해. 나는 얘를 살려줘야겠다. 이런 건 없어요. 그때그때 이게 나오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나오는 거지. 내가 얘를 무조건 줘야겠다. 이건 아니고 뭐 나랑 얘랑 같은 찬스야. 나는 그러면은 얘를 줘요. 같은 찬스면. 근데 나한테 찬스가 났어. 그럼 내가 쏘고. 같은 찬스가 났어. 그럼 얘를 주고. 약간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연습은 한번 그렇게 패스나듯이 하고 그 뒤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해라. 정상적으로 하고 정상적으로 하면은 이제 안 보이던 게 살짝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지민 킴님이 질문하셨네요. 키가 작은 편인데 여자한테 뭘로 어필하나요? 아 어필하나요가 아니고 어필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자기도 키가 작으신가 봐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도 키가 작으신가 봐요. 제가 볼 때는 박력감 아닐까요? 좀 키가 작아도 일로 와. 어? 꽁트, 가자. 꽁트하지 아, 작으니까. 꽁트하지 말라니까. 가자. 꽁트. 아, 사실 이런 거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저희가. 근데 저희가 뭐 그 농구 선수에서 작은 거지. 저희는 작은 키가 아니라서 어, 진짜 몰라요. 응. 저 우리 모르. 제가 프로필상 180입니다, 여러분. 저 신발 신으면 78로 돼 있고요. 네, 신발 신으면 78 됩니다. 78 좀 심했다 진짜. 나는. 형 근데 난 2 올렸지. 나는 너 5. 나 74.5인 적이 있다니. 이현민 선수는 현역 때 상대 선수별 공격 방법이랑 수비 방법. 김선영 선수와 허훈 선수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김선영 선수 어떻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선영이를 처음에는 그러니까 슛을 어느 정도 주자 였어요. 초반에 선영이가 이제 프로에 오고 나서 초반에는 슬라이스였어. 근데 맞아. 선영이가 이제 슛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왼쪽으로 몰아라로 바뀌었어요. 근데 선영이가 이제 왼쪽도 잘 가네. 그래가지고 제가 안 맞기 시작했어요. 네. 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SK 아니 이게 SK는 수비수가 한 명이 뛰어요. 뭐 수비수라고 하지 마. 기분 나빠. 보고 있을 수 있잖아. 최고의 수비수. 수비에 좀 수비가 뛰어난 선수.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들이 한 명씩 뛰어요. 왜냐면은 선영이가 1번을 안 맞고 체력 안 배 공격에서 쏟아야 하니까 좀 그런 거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고의 수비수를 제가 수비를 했죠. 예. 네. 그렇게 최고의 수비수를 그렇게 됐죠. 훈이는 어떤 식으로 막냐. 볼을 못 잡게 최대한 진짜 힘들다는데. 훈이는 최대한 못 잡게 힘들게 잡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약간 이런 주의예요. 부르면서 잡게 하면은 절대 못 막는다는 주의. 왜냐면은 다 할 줄 아는데 이게 허훈 선수예요. 근데 편하게 이렇게 한 발 돌면서 잡으면 이걸 어떻게 막아. 저는 막 에이스들 만날 때 못 잡게 최대한 못 잡게 하다가 한 발 나가서 잡게 미드아웃을 할 수밖에 없어. 뒤로 이렇게 잡게 만들고 수비를 하는 게 그래야 약간 그나마 유리해져. 좀 링하고 거리가 좀 멀게. 그것도 그건데 뒤로 나가게. 무조건 뒤로 나가게. 뒤로 나가서 잡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그거는 그냥 파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허운도 막을 일이 없었겠네요. 허운 제가 저희 팀에서는 잘 막았습니다. 볼을 못 잡게 어떻게 그러니까 막았죠? 백도어를 주는 그러니까 전술 수비죠. 이렇게 잡고 뒤로 빠지면서 받는 거는 뒤에서 다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막았고 그러니까 저는 저희 팀에서 모비스에서 훈이를 약간 잘 막는 편이었습니다. 원래 진짜로 원래 저희 팀이랑 하면 35점 넘는데 제가 막으면 한 25점 정도밖에 25점 아, 잘 막았네. 10점이나 줄였네. JJJ님 단신 가드들은 안쪽으로 컷인하면 공간이 좁아진다는 말을 자주 들어서 결국에 외곽에서 3점 찬스만 보다 보니 움직임이 제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이 없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지? 열반 누가 그런 얘기를 했지? 열반께? 저는 좀 궁금한 게 작잖아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은 큰 사람들한테 둘러싸이잖아요. 패스 주기가 힘들잖아요. 둘러싸이기 전에 줘야 돼. 예를 들어서 다운 디펜스 같은 거
하면 아. 이렇게 들어가다가 주는데 뻔하잖아. 아, 아. 근데 그거 잘 주잖아. 아. 예상하고 들어가야 돼. 내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수비 전술을 쓰는지 예상을 해서. 예상이라기보다 이제 알고 있지. 한두 번 이대를 해보면은 그거를 알고 미리 알고 들어가면은 훨씬 이제 더블팀에도 안 걸릴 확률이 커요. 내가 이렇게 오고 나서 저길 줘야지 하면은 막히는 거예요. 저도 못 줘요. 절대. 그럼 2대1을 여기서 할 때부터 이제 몇 번 해보고 아 얘네가 지금 이런 수비를 쓰는구나 그걸 먼저 알아야 돼. KGC가 요번 시즌에 조금 하긴 한데 그 김승기 감독님이 KGC 있을 때는 마지막 카운트 버리고 무조건 스틸 나오잖아요. 그거 예상해가지고 저는 이런 패스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가는 척하고 그냥 여기서 날리는 패스도 많이 했어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잘 다 역방해 버리죠. 스타트하기 전에 다 그러니까 쪽에서 동작들이 여기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던지는 느낌? 발만 빼고 하는 척하면서 여기에서 날려고. 그리고 이거 패스 지금 패스하는 거 한번 찍어주세요. 와 날아가는 게 죽였어. 이렇게 보고 있을 순 없고 약간 여기 보는 척하고 이렇게 보는 척하고 이렇게 주는 느낌. 와 수비를 좀 읽는 게 읽어야죠. 그거 있네. 읽어야죠. 그러면 키가 작든 뭐든 상관이 없네요. 상관은 있죠. 키 큰 사람들은 몰려서도 이렇게 해서 주면 됩니다. 아, 몰려도 돼. 작은 사람들 이렇게 몰리면은 끝나지. 다리 맞춰. 그런 차이 있죠. 아, 다음은 이제 내 사랑 커리님. 키 작은 2번 슈터의 움직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두경민 선수처럼 하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 저요? 미친 개처럼. 아. 열심히 뛰어다녀라. 열심히. 쉬지 않고 뛰어다니거든요, 진짜. 막을 수가 없어요, 두경민 진짜. 너무 뛰어다녀, 너무. 너무 뛰어다녀서 그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공을 딱 잡으면은 찬스가 많이 납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는 볼 없는 움직임. 볼 없을 때 걸어주고 스크린 받고 없어지고 커팅하고 백도어하고 미드아웃하고 이거를 실수 없이 움직이면서 볼을 받아보세요. 그러면서 수비가 뒤늦게 따라온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슈터는 내가 슛을 던질 수 있는 간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 키에 이 정도면은 난 무조건 던질 수 있다는 걸 머리에 새겨놓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간격이 나오면 그냥 던지는 거야. 경민이 진짜 응. 그 간격을 그리고 너무 잘 알아. 그쯤은 파고 잘하는 선수들은 그 간격을 알아. 우리가 볼 때는 같이 떠가지고 터프샷같이 보이지만 잘하는 선수는 그거 터프샷이란 건 아니야. 이 사람이 나 못 찍는다는 거 아니야. 나도 조성민 자기 못 찍는 거 알아. 그냥 되게 편하게 쏴. 수비 같이 뜨는 거야. 그냥 혼자 쏘듯이. 나도 그 간격을 알아서 안 쏘는 건데 사람들은 안 쏜다고 그러고. 난 그 간격을 알아. 이건 찍혀. 그치.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오픈 넓어 같아. 보이는 거야. 근데 작아가지고 그 간격에서는 쏘면 그럴 수 찍혀. 있지. 그건 우리만의 아니야. 그랬어. 초등 엘리트 선수의 가드로서 꼭 연습해야 할 스킬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스킬이라는 게 특별한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치 그치. 그냥 기본기. 응, 기본기 하면 돼요. 기본기가 최고예요. 맞아요. 초등학교 때는 기본기. 기본기만 착실하게 쌓아도. 아 이거 고등학교 선수들도 기본기가 안 된 사람들이 볼을 잡을 때 이 원투 잡는 것도 모르고 이게 공이 이렇게 이쪽에서 와서 여기다 내가 놓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잡는 스텝이 뭐 이렇게 잡는 스텝이 되고 이런 스텝을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기본기가 안 된 사람들은 넣기 크기예요. 그래서 트래블링도 많이 나오고 이런 스텝 뭐 발 빼는 피벗 이런 거 다 기본기. 오프핸드 기본기, 드리블 기본기, 패스 기본기. 고등학교 이제 성장이 이제 거의 다 된 친구들도 패스가 잘 안 나와. 이게 다 기본기거든. 패스를 다시 가르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그 방법을 알아서 힘이 조금씩 붙기 시작하면 패스도 엄청 잘 돼. 기본기는 박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박자. 일단 드리블부터 걷는 거랑 똑같아요. 오른손 드리블은 무조건 왼발에 떨어지고 있어요. 스텝이 느려질 때도 왼발, 빨라져도 왼발, 천천히 이게 제일 가장 첫 번째 기본. 느려지든 빨라지든 오른손 드리블이면 무조건 왼발이 떨어져야 돼. 이런 박자 맞추는 연습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은
공이 없이 뛰는 것처럼 드리블 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기본기 진짜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먼저 하면 좋고, 아까 이현민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 다 요소들이거든요. 스텝 요소, 풋워크 요소, 이런 요소들을 많이 습득하고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드리블을 막 잘 치고 컨트롤이 좋다고 기본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컨트롤은 좋은데 박자가 안 맞고 있다 이러면은 기본기가 안 좋은 거. 저는 패스를 잘못 빼가지고 이렇게 잤어요. 네, 이게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잡는 거를 가까울 때, 가까울 때. 저 멀면은 저는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나 똑같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드리블 치다가 패스할 때 얘가 밑으로 들어와. 밑으로 들어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아 그건 좀 심한데? 어 나 그래서 패스가 이렇게 세지가 탁탁 그건 원했는데 거의 나는 가까운 데 주면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는데 아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돌리는 느낌 그냥 이렇게 굴리는 느낌 이렇게 왜냐면은 저는 손톱이 길어가지고 마지막에 까주면 손톱이 아파가지고 언젠가부터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렇게 체스 패스. 아 약간 그 스트리트 파이터 가일 마대꾸 느낌이네. 정석은 이렇게 잡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체스 패스라고 잡고 가슴에서 뿌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못 뿌려요. 무조건 모든 여기 패스는 이 진짜 이게 배꼽쯤에서 이게 모든 패스가 뭐지? 제가 이게 이걸 뭐라고 해요? 오버핸드? 이 패스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습을 여기에서 그러니까 슛 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패스 이렇게 원핸드 패스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가슴 이런 식으로 아닌데? 이건 배에서 나가네. 배에서 나가죠. 이건 배에서 나가. 배에서 나가. 체스 패스 배에서 나가야 돼요. 그럼 원핸드 패스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 여기서 나가지 말고 들어올려서. 들어올려서.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형님이 패스 잘 안 뺏겨. 왜냐면 패스 예상을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대2 할 때 이게 느리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위에 걸리면 아 이거 패스 나가고 걸려. 그러니까 패스 줄 때 여기에서 이동작이 빨라야 돼. 이동작. 그래야. 요게 저런 것 같아. 가야맨님이 하이나 로우의 엔트리 패스 팁 알려주세요. 예? 트랜지션은 아니고 그냥 반짝 붙어 있는 상황. 이건 제게 합니다. 저. 자 여기로 갑시다. 여기. 애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대부분 다 로우 포스트에 계시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수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내가 여기 넣어주는 패턴이에요. 설사.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압박하는데 이걸 어떻게 넣어줘? 그러니까 이걸 굳이 넣어줘야겠다면은 뭐 페이크 써서 움직이면서 넣어주는 근데 이거는 넣어주는 거 추천 안 해요 진짜 이거 넣어주려고 하다가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압박해 보세요 이러고 있어요 이거 저는 가르칠 때 패턴 설사 패턴이더라도 붙으면은 잭이라고 알려줘요 잭이 넘버 옆에 사람 그리고 나와서. 엔트리 패스는 내가 여기를 넣어주려고 했을 때 잡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는 것보다 그때 이렇게 넣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움직이면서 뭐 이렇게 완전 쓸 들어갔을 때도 이게 딥포스트 들어갔을 때도 움직이면서 이 순간에 넣는 거 추천 이게 멈춰진 상황에서 여기 넣으려면 얘도 정지돼 있으니까 이게 압박당하기 때문에 넣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움직이면서 주는 거 진짜 저기서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아이씨 여기 넣어줘야 돼 이러면은 압박당 제 타이밍에 넣어줘 근데 어떻게 하라고? 네? 링 보면서 자 바로 받으면서 바로 준다 그러니까 오래 끌면 안 된다. 오래 끌렸을 때 넣어줘야 할 때는 움직임.